윤리학에서 제가 윤리학 두 개 택했는데 윤리학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래요. 네가 뭔가가 있을 때 이거를 나만 갖고 있고 이 사람이 없을 때 이걸 원하십니까? 라고 주고 싶을 때 이 사람이 받고 싶지 않으면 내가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이 사람은 자존심이 없나? 그리고 원하지 않는데 왜 자꾸 주려 그래? 무슨 말인지 알아요? 이 사람이 원할 때 내가 이거를 주는 거예요. 이 사람이 원할 때. 응? 근데 이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 너 이거 없지? 가져. 싫어 이러면. 없는 주제고. 가져. 안 되는 거예요. 제가 미국에서 노숙자 사역할 때 그걸 배웠어요. 대학생 때 돈도 없었으면서 그때 학생 때니까 없는데 카드 긁어가지고 빵하고 우유 같은 거 사가지고 홈리스한테 주니까 뭐라는 줄 알아? I'm not hungry right now. 나 지금 배 안 고파. 딱 이래. 내가 속으로 이거 없는 주제에 봤지? 이러지. No. 그건 교만이에요. 이 사람이 원할 때 주는 거예요.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죠? 비슷한 경험 하죠? 나 또 뭐 밤인데 무슨 교회 무슨 행사 때문에 가는데 노숙자가 이불 덮어씌고 굴다리 밑에서 자고 있어. 내가 아는 백인 할아버지야. 커피를 사가지고 추울까봐 커피를 사가지고 내가 딱 가져갔어. 아마무기 씨 이거 커피예요. This is for you. 그랬다?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? I don't want it right now. 나 지금 마시고 싶지 않아. I'm sleeping now. 나 지금 자. 내가 좀 있다고 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달라고도 안 그랬는데 자고 있는 사람한테 커피를 들이대면 돼? 안 돼. 안 되는 거지. 말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? 대한민국이. 안 그래? 대한민국이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? 응? 오히려 그런다며요.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분들이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 걱정된다고 기독교인들 걱정된다고 기도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. 우리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. 우리가 뭘 좀 갖고 있고 우리가 집이 이쁘고 차가 있고 한국에 이게 번지르르하게 멋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우리 자신들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게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게 여러분의 자식이나 부모나 친구나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평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. 그들이 뭔가를 갖고 있는 걸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. 그건 굉장히 사탄적인 생각이에요. 첫째,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. 둘째, 물질로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. 셋째, 외모로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. 넷째, 판단은 하나님만 하신다. 우리가 너무 교만해요. 물론 나는 많이 놀랬어요. 한국에 오랜만에 10년 만에 와서 많이 놀랬어요. 막 세련돼졌더라고. 세련돼졌고 멋들도 많이 부리시고 패션 감각도 굉장히 있고 이거 내가 아까 그랬죠? 누가 선물해줬다고. 서울 강정 때 추운데 고생했다고 누가 선물해주셨다고. 팬이 선물해준 거야. 굉장히 세련됐어요 한국. 로마가 언제 망했어? 화려할 때 망했죠? 자꾸 쾌락으로 가면 안 돼요. 안목의 정욕으로 자꾸 가면 안 돼요.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내가 그걸 느꼈어요. 아, 한국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데 미안하지만 속빈 강정이구나. 사람 대하는 매너가 너무 무식해.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교만해. 어떤 목사님이 내 페이스북에다가 댓글을 올렸는데 이런다. 홍혜선 선교사님,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국민들을 불안에 넣지 마십시오. 십자가 복음을 전하십시오. 이런다.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거 전쟁이라니까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이 다 그랬는데
회개 속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그 복음이 있는 건데, 복음이란 회개인데, 목사야 목사, 그러니까 내 패친 팬들이 막 공격하면 그 아저씨를 당신 종복이면 나가시오 막 이러고, 가끔 가다 종복도 있다고 하던데 막 이러면서, 그러니까 그분이 깽깽깽깽 이러면서, 아니 나도 사실은 뭐 전쟁 메시지 듣고 우리 교인들하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깽깽깽깽, 완전 당했지. 내가 제 유튜브 들어보십시오, 집회 들어보십시오. 들어봤으면 그런 말 안 나오지. 아유 진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. 응? 어떻게 이렇게 됐어. 아니 종목들이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아까도 종목들 왔더라고. 그래서 내가 서울역대도 왔었죠? 근데 말을 못해. 이 북한 말이 나오려나 보지? 그냥 갔지? 말을 못하더라고. 근데 옆에 아 그래요 뭐 서울역대 갔었고 뭐 또 어디 왔었어요? 그랬더니 아 예 어 예 아 예 아 예 하고 갔어. 똑바로 하라고! 똑바로 하라! 이렇게 하는 북한 말이지? 아이고. 아까는 뭐 중국 좌파가 내 거 찍었다 그러대. 꼬맹이를 시켜서 찍었대. 지금 뭐야? 우리 참기 방송에서 다 올려줄 건데. 뭐가 겁나? 에휴. 하나 중에 사형인데, 똑같은데.